스카우트팀 작가 김주영, 작곡가 정교원입니다. 맨 처음에 했던 테이블 리딩이 아닐까 싶은데요. 아무래도 저희는 그냥 은연중에 생각만 했었던 대본의 어떤 커다란 이제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저희가 동력을 얻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저희가 상상하던 그런 모습들을 배우들이 실제로 연기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지 못했던 것도 보이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현시대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현대의 노아라는 인물에게 많이 중점을 두었는데요. 맨 처음에는 그 노아라는 인물이 가우디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그 자신의 불완전함을 채워가는지 그 과정에만 집중을 뒀다면은 이번 수정 방향에서는 노아와 가우디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버디물의 느낌을 가장 많이 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처음 시작하는 넘버가 가우디의 죽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좀 어둡고 진지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작가님과 협업을 하면서 좀 더 재밌고 밝은 그런 작품, 휴머니즘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써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 방향성이 조금 수정이 되면서 또 스페인이라는 그런 공간적인 배경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작품의 개성을 좀 살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스페인의 리듬 같은 거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좋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저희 창작자 둘이서 되게 작품 내적인 고민을 많이 하면서 무릇 만들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제작을 하시는 분들의 시선도 저희가 많이 참고할 수 있었고 또 멘토링 분들의 그런 좋은 멘토링도 받으면서 개발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저희가 객관적으로 작품을 바라보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멘토 분들과 되게 밀접하게 만나서 오로지 이 작품만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얻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 기분을 겪는 게 다른 어떤 발전 과정보다 좀 차별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저도 뭔가 길고도 짧은 3개월 동안 이 작품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고민 같은 것도 멘토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되게 유익했던 것 같고요.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뮤지컬 가우디 화이팅! 화이팅!